안녕하세요. 힐링TV입니다. 오늘도 저는 힐링을 찾아서 이 산으로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즘은 그 두릅철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와봤는데요. 제가 요새 시간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산을 자주 못 나오는데요. 그래도 오늘은 새벽에 제가 4시에 기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곳까지 도착을 했는데요. 두릅이 아주 상당히 사이즈가 좋게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를 보면 두릅이 지금 이 상태면 최고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덮고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이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 좋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남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제가 이 두릅을 하나 꺾어 볼까요? 두릅 하나, 아우, 이 가시에 찔렸네. 제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장갑을 벗고 했더니 가시에 찔리네요. 보면 가시가 상당히 이렇게 날카롭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하여튼 이제 저는 뭐 이 영상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맨손으로 절대 하시면 가시에 찔리면 상당히 마르기도 하고 굉장히 아픕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늘 장갑을, 코팅된 장갑을 이렇게 끼시고 그리고 이렇게 채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떤 것도 해볼까요? 이렇게 나무 위로도 보이죠? 이렇게 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개를 꺾어봤는데요. 이제 두릅은 꺾는다고 얘기 많이 하죠. 근데 아주 최고의 사이즈입니다. 이런데 이래 두릅을 꺾어야 상품 가치가 이제 제대로 있습니다. 저는 뭐 이걸 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런데요. 지금 두릅이 최고의 시즌으로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그 시간 되시는 대로 산에 그 나오셔서 두릅을 한번 채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릅의 그 효능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상당히 그 많은 그런 두릅에는 그 효능이 있죠. 지금 그 이 자막에 보면은 그 효능이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요.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. 제가 또 요거를 채취를 하고, 와우, 저기로도 굉장히 많죠? 이렇게 있는 모습이네. 채취를 하고 이동을 하면서 더 좋은 모습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릅을 찾아서 이렇게 자꾸 다니고 있습니다. 그 봄나물의 제왕 두릅을 따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요. 가시도 많고 덩굴도 많이 우거졌고 그래서 따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요. 또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또 한 대량은 따가지고 가야 될 텐데요. 지금 여기도 보니까 두릅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하늘에서 대구 찍어서 그런데요. 영상을 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크게 보이네. 크게 보이는데 지금 이 사이즈가 딱 맞는 사이즈예요.
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상하시라고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그 두릅나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두릅나무 군락지인데요. 나무가 너무 빡빡해. 그리고 가시나무가 많아요. 그래서 상당히 힘드네요. 빠져가는 게 힘들고 또 일차 먼저 오신 분들이 그 나무를 다 찍고 이렇게 해서 많이 채취를 해간 모습입니다. 또 이런 좀 두릅도 좀 좋은 것을 이렇게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시가 좀 가시덩굴이 많이 있고 이런 데를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서 이래 다니셔야지 더 좋은 그런 A급이랄까요? 그런 그 두릅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또 이것을 채취를 하고 또 자리를 옮기면서 좋은 영상이 있으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두릅 채취를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하고 이제 하산할 때가 돼 가는데요. 하산하면서 또 보니까 두릅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여기 화면에 보기에는 약간 좀 커 보이네. 커 보이는데 저 알로도 쭉 있죠.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맞는 사이즈예요. 이것을 아직 마저 채취를 하고 그리고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봄나물의 제왕 두릅을 오늘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아다리 된다고 그러죠. 아다리가 딱 됐는데요. 크기도 딱 맞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두릅을 만나서 많이 채취를 했는데요. 이제는 또 채취를 하려고 하도 이제 배낭이 꽉 찼습니다. 배낭이 꽉 차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저쪽에 이제 물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죠. 여기가 이제 누구 그런 산이 아닙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참 그 두릅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번 산에 나오셔서 두릅도 한번 좀 채취해 보시고 이렇게 또 힐링도 하시면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혹시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